안녕하세요. 담노자입니다. 이 앞에 이 제품 21005 하는 보조 배터리 DIY 하는 거 설명을 드렸죠.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은 스포츠 치아 돼요. 근데 지금 또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게 이 사이즈 대비 10mAh 잖아요. 용량이 정말 작지만 용량이 너무 마음에 들고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스포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제가 21700 4발 들어가는 거 20000mAh 되는 거 해가지고 요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스포트 필러 꼭 같이 동봉되어 있는 미니 드라이버 가지고 나사 4개만 쪼으면 끝나는 거. 공구가 필요 없죠. 뭐 9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케이스도 배터리만 있다면 그게 너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21700이 제가 이제 구매했던 데 다이조아 사이트에서 경매 같은가 그쪽 회원이면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18650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 두 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제품. 이거 하든 이거 하든. 근데 이번에는 요게 있지만 18650으로 DIY 할 수 있는 제품. 요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공구 필요 없이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제품. 이 제품을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요쪽 보면 딱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 판매하는 페이지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거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돼가지고, 그 가격도, 알리 세일 할 때 4,000원, 뭐, 그래서 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링크는 더보기에 넣어드릴 텐 건데 다른 유튜브도 이거 몇 번 소개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와 삼성 배터리 35E 이것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다이조아에서 구매했던 거 남은 건데 그 제품 가지고 이게 보조 배터리 만들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짧을 건데 이 제품이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케이스입니다. 구매한 거대인데 내용물은 이게 끝입니다. 비닐 떼고 없어요. 여기 조립하는 방법 인식이 나와있죠.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오늘 사용하는 배터리는 이게 삼성 35E 그러면 이거 3개 하면 10,050mAh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안 나오고요. 조립 방법은 여기 서프링이 있는 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여기 T 나와 있는 데가 플러스고 넣고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케이스는 아까 안 덮었어요. 처음에 이 배터리 꽂고 난 다음에 이 보호 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충전을 그어줘 가지고 노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 충전되든가 안 그러면 여기가 충전한 다음에 사용하십시오. 바로 배터리 꼽아가지고는 작동 안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죠. 여기서 처음에 버튼 한번 눌리면 여기 배터리 잘량 이게 노딩이 되면서 지금 몇 프로 남았다 100% 있다 이게 이제 작동을 하고요. 두 번 눌리면 이렇게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거 점등되는 데서 한 번 더 눌리면 좀 더 밝아지고요. 좀 더 한 번 눌리면 더 밝아지고 또 눌리면 이렇게 비상용 깜빡입니다. 위치 표시등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SOS 모스 신호 있죠. 조건으로 LED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SOS 신호 비상등이 그러니까 비상구조 신호.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헤드질 같은 거 할 때 위치 표시등으로 많이 쓰죠 이거. 그 다음 또 한 번 더 눌리면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밝아지고 이렇게 깜빡이는데 끄는 거는 여기 스위치에 3초 정도 꺼지죠. 그 다시 작동할 때나 한 번 이미 이 이제 잔량 표시돼 있는 거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빠르게 두 번 눌리면 LED 이제 점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천천히. 자, 이렇게 확인을 다 했고, 그 다음 이제 충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방전. 자, 여기 USB. 출력은 USB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 놓고 핸드폰. 저는 배터리가 다 있어가지고 4분 후에 만충된다고 메시지가 떠요. 다시 꼽아볼게요. 바로 떠죠. 98% 되어있다 해가지고, 이게 99% 4분 후에 이제 충전이 완료된다. 작동 잘 하고요. 거진 완충 상태 해가지고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99%가 돼 있어가지고 아 방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제품도 똑같지만 여기 USB-C
와, 아, 이게 미니 OP이네, 이거는. 이게 구형이거든요, 이 제품보다. 요쪽은 아이폰 꼽아가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여기는 미니 OP이네, 구형이네. 그 다음, 이게 이제 또 단점인데, 이렇게 케이스가 이런 타입, 핀으로 딱 눌려져 있는 타입은 어떤 단점이 있냐? 여기, 난중에 배터리가 이거 소모 다 되고, 그럴 때 교체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이게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 리필 날 때, 요 부분이 플라스틱이 깨져가지고, 이런 보조 배터리는 조립은 간단한데, 다시 이제 꼽을 때 요게 다 깨져가지고, 좀 안 좋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꽉 물리도록 조립을 하시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또 있는데, 미니 OP, 18650 세 발 넣어가지고, 사용 가능한 또 보조 배터리가 하나가 또 완성됐습니다. 근데 같은 이제 비슷한 용량이 좀 10mAh인데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부가적인 기능이 좀 많다고 하지만 아, 좀 사이즈가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분은 공구 필요 없이 스포기 필요 없이 사용하기는 좋지만 소형이면서 용량 많게 들고 다니고 싶으면 이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고 21700 배터리 특징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난 배터리가 18650이 많으니까 그거 나는 스포트 하기도 싫고 그냥 조립만 하고 싶어 하면 이 제품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가 세 가지 보조 배터리를 이제 스디지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품이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용량 대비 작다고 하면 작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다는 거 사이즈가 그 18650 세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들었고 요것처럼 작지가 않아요. 1700 두 개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은 이 제품은 아이폰 가지고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전기 가지고. 근데 이 두 개 다 제품은 이 제품하고 약간 틀린 게 필이 방전이 안 돼요. 필이 단자로 안 되는데 이 제품은 12V까지만 되지만 필이 단자로 해가지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돈은 여기 더 저렴하지만 그 DIY도 더 간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가장 추천해요. 작아가지고 그렇지만 일반 분들은 스포기 없고 18650 많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1700이 좀 있어 그러면 스포기 또 있으면 이거 난 스포기 없고 그냥 간단하게 조립하고 싶다면 이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제가 중간에 테스트 해봤던 거, 당 제품 해봤을 때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스리즈로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 다.